달구벌 만평.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큰 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의 작심팔은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차 이 보상관리뿐만 아니라 선수 육성과 훈련 방식 등 대표팀과 대한배드민턴협회 운영 시스템 전반을 조목조목 비판했는데요.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잘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배드민턴도 양궁처럼 어느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도 메달을 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며 협회와 체육계 관계자들이 더 이상 문제를 회피하고 미루지 말고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꼬집어서요. 선수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르자마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건 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폭염으로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경북 청도원에서는 정수장 물이 바닥나 고지대에 있는 마을에는 어제까지 사흘째 단수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주민들이 먹고 마시는 건 고사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지 뭡니까요? 김상현 청도군 물관리사업소장. 그지 급수차 26대를 돌리고 있고 밀양 정수장에서 물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는 그 지나야 물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며 지금까지 이 정도로 단수 사태가 심한 적은 없었다고 말해서요. 참 폭염의 기세가 워낙 대단하고 꺾일 줄을 모르는 상황이니만큼 한 방울의 물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아끼고 아껴 써야겠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유도 개인전 은메달과 혼성 단체 동메달을 따고 귀국한 국가대표 허미민 선수가 어제 대구 군위에 있는 현저부인 오대조 허석 선생 기적비를 참배했는데, 자, 이 허미민 선수는 제1교포 3세로 할머니 요원에 따라 지난 2022년 한국으로 귀화한 선수인데요. 여자 유도 국가대표 허미민 선수. 여기 제일 먼저 와서 메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좋아하고 기뻐해 주실 것 같아요. 라며 처음 현저부가 독립운동가인 걸 알고 부담감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대의 용기와 투지를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후손으로 앞으로도 눈부신 활약을 계속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달구벌 만평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